오늘도 나는 모두쌍 약을 주었습니다. 이 모두쌍 약이 나라바이오에서 왔고 나왔고 배추 뿌리 혹병 그리고 흰가루 균해 총체 노균 요런 거를 없애는 약입니다. 요게 좋은 점은 뭐가 좋으냐면은 친환경이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고요. 작물과 실성물의 안전하며 침전물이 적습니다. 간주나 연면 살포나 무인 방제에 사용합니다. 인축 및 환경에 안전한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여기 20리터 물통에 약을 타가지고 어디에 줬느냐 하면은 제가 여기 할미꽃에 할미꽃 모종에 뿌려줬습니다. 항상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고 흰나비들이 그러니까 이 이파리들이 누래지면서 벌레가 이렇게 파먹은 짝꿍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쌍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줍니다. 요거 뿌리는 거는 제가 뿌려주는 거고요. 심도 안 들고 재밌어요. 나비들이 막 헐헐 날아다니고 그럽니다. 여기 모두쌍약을 어디 줬느냐면 여기 화분에도 싹 뿌려졌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꽃나무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한 일이었습니다. 스르러미 매미들이 이제 지나가는 여름이 아쉬운지 엄청 울어대네요. 그래서 모두쌍약을 주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약재 20리터에 약준날 하고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에 놀러 오세요. 세미야, 여기 달리아꽃도 많고요. 요즘은 백일홍꽃도 있고요. 우리 세미야, 우리 3개월 된 여자 강아지 세미도 있답니다. 3분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세미 찰칵.